오늘은 우리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물질, 바로 항산화 물질, 우리의 노화를 방지해주는, 그리고 우리 몸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바로 정말 최고의 항산화 물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뭐냐면 코엔자임 Q10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엔자임 Q10. 예. 사실 이 물질은 항산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단 항산화가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 몸속의 독소 물질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라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좋은 물질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단어가 두 개가 다 좋은 단어잖아요. 바로 활성이라는 단어도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고, 산소라는 단어도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서, 활성산소 그러면은 몸에 좋은 물질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는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뭐 환경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또뭐 흡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자연스럽게 몸속에서 세포가 대체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활성산소 찌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찌꺼기들이 적당히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아지면요, 우리 몸속에 세포들을 DNA를 파괴하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병들을 걸리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세포를 산화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산화라는 것은 녹슬게 한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사과를 깎아가지고 오랫동안 두면 갈변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산화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세포가 산화가 되기 시작하면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세포를 산화시킨 것을 막아주는 물질이 바로 산화 앞에다 항자를 붙여서 항산화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산화물은 예, 정말로 이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노화도 예방해주고,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들이 비타민 뭐 A, 비타민 C, 비타민 E도 있고요. 또 미네랄 중에서 뭐 셀레늄 뭐 이런 것들 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코엔자임 Q10도 이러한 비타민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타민들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먹어야만 되는 거지만, 이러한 코엔자임 Q10은 정말도 신기하게도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잘 만들어지는 분들은 예, 이런 항산화 물질이 충분하게 쌓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보호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물질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만들어지는 그 용량이 줄어듭니다.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20대고요. 30대, 40대 넘어가면서 점점점점 줄어들어서 45세 이후 막 50대가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인 코엔자임 Q10을 먹는 걸로 보충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코엔자임 Q10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뭐 브로콜리 같은 데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이제 소고기나 뭐 고기 종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음식들을 통해서 코엔자임 Q10을 보충하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특정한 약을 드셨을 때이 코엔자임 Q10이 더 적게 만들어지게 만드는 그런 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이 바로 뭐냐면,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고지혈증 약 중에서, 예,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 떨어뜨리는 약이죠. 그약 중에서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있습니다. 스타틴 계열의 약들은 그 약을 먹게 되면 몸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적게 만들게 되는데, 그때 코엔자임 Q10이 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윗단계를 블록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적게 만들지만 코엔자임 Q10도 같이 적게 만들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타틴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건 좋은데요. 예. 코엔자임 Q10 수치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적게 나오는 것이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스타틴을 드시는 거를 끊는 건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끊으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걸 드시면서 코엔자임 Q10 영양소를 함께 드셔주시는 것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방지하며 떨어지는 걸 방지하면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영양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영양제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 영양제는 하루에 뭐 50ml에서 100ml 정도 함께 드셔주시면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도 예, 그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나가면서 건강하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만약에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예, 한번 코엔자임 Q10 함께 드시는 것꼭 고려해 보시고요. 또좀 나이가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예, 뭐 40대, 50대 이상이죠. 예, 그런 분들은 코엔자임 Q10을 함께 드셔주는 것도 우리가 항산화를 더 우리 몸속에서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항노화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 물질,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꼭 한번 잘 챙겨보시고 또꼭 한번 챙겨 드시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